고난주간에 잘 들으세요. 점점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고난주간에는 여자가 남자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또 여자가 남자가 여자 가까이 해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나 뜻을 둘 때 성경에 분명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개인과 집안과 사업이 숯밭이 되고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데 거기에 백방으로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고 정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참 마음에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에게 또 부모가 당장 세상을 떠나고 한 그런 입장이 있다면 자식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병에 있다, 주눅마당에 있다, 그때 연애 걸고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이야, 상식. 지금 예수님이 나와 이러면 죄를 위해서 지방 이렇게 점점 그냥 목을 조이듯이 보통 잡았다가 점점 조여가지고 숨통도 쉴 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조여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육의 생각하면 돼가서요. 이 말에 의심나거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단 깨끗한 망가짐, 가벼운 망가짐. 정말 이 일생일대기에 고난주간이 뭐인지 다 알고 있겠지만은 평강제일교회 타교에서 오신 분이나 또 본교회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는 길이라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든다면은 다 참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24시간 우리 위해서 시간 제한 받지 않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한약 데려 짜듯이 자기의 영육을 짜가지고 우리 살려줘야 했을 말인데 한 시간만 설교하시오. 민목동에 계신 분들 집에 가면 12시 넘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감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간 주님의 바자체를 따라서 오늘 네 번째 날 은퇴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보태서 예수님의 아무도 모릅니다. 열두 제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홀로 개사매 동산 비지땀 흘림 같은 그러한 은밀한 기도의 날입니다. 제자 몰라요. 기도의 날. 그래서 은퇴의 날 해서 예수님이 쉬셨다. 예수님이 쉬었다. 그렇다면은 저 성경 네 군데를 들을 때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볼 때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건 어디다 써먹었어?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신대. 인류 타락한 이후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은 일하신 분이야.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도하는데 연애 걸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자식 속삭인 거, 자식 아픈 거, 부모 아픈 거, 본인 아픈 거,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짓거리 하면 되겠나? 에라 몰로 갔다. 뭐 나 이 땅이 끝났으니 올라가서 하나님 보고 다시 편에 쉬자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사단이가 여러분들 믿음이 강해가지고 여러분들 발 밑바닥에 사단을 집어넣고 그냥 진득일 때까지 우편에 기도한다고 히브리서를 말씀하고 로마 8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린대. 사단이 제발 발맞춰 달라고 말이야. 사단을 짓밟고 문득이 전에 사단이 정체도 모르고 사단한테 져가지고 밤낮 힘들고 얼굴이 죽사마치 돼가지고 믿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사도 찬송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무슨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겠습니까? 고난주간만큼 알자고 말이야. 짓거리 말도 된 얘기야. 세인들이 보는 가운데는 예수님이 은퇴하셔서 배달해 주셨다. 예수님 쉴 뿐이 아닙니다. 생명이 며칠 남았어요. 오늘 제가 이틀밖에 안 남았어. 그걸 아시는 분인데 아 예수님이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겠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까 봐 내가 말하는 거야. 어디 가서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성경 찾아봤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 읽었지만 또 다시 적으세요. 공화복음 마가 14장 3절부터 19절입니다. 특별히 10절 11절 읽으시고 어제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요한복음 13장 2절과 11절 18절 19절 19절부터 27절까지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4, 67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70절과 7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2절 물론 내일 해당된 얘기지만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결론 가룟 유다 사도행전 1장 16, 18절 베드로가 말했죠. 다윗이 예언한 것 그대로 예수님께서 참 밤낮 가리지 않고 어제 변론의 날을 말씀했지만은 그 죽였다가는 미운 마음, 살인하겠다는 무서운 그런 독소리 소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째려보고 당시의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 유사들 이런 분들이 합작을 해가지고선 오늘 예수님이 베다니 가셔서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편이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그 대제사장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이렇게 오늘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누가 예수님한테 대해줬습니까? 제자들은 눈뜬 소경들이에요. 제자들은 유월절 준비하기 바빴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제자들은 주와 같이 배단에 가져서 유월절 준비할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계시는 예수님이야. 이런 말씀의 이면에 숨어있는 뜻을 깨닫고 저희들의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베드로후서 2장 21절 말씀 어떠나? 나는 예수의 바자처를 따라간다. 그 다음에 고난주간 만큼은 우리도 예수님의 바자처를 따라가는 그런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가지셔야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 보호자 올라가셔도 지금 나를 보고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의 믿음에 두드려져서 사단을 붙잡아다가 발 아래 짓밟아 상하기를 고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하죠. 행적을. 예수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이 말이죠. 더군다나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가 성생님의 행동을 우리가 주시해서 성생 행동을 본받아야죠. 도대체 예수님은 베다니아에서 은퇴하셨는데 쉬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 말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쉬고 계시냐 말이야. 내일 모레면 생명이 끊어지는 판인데 말이야. 주님 눈앞에는 저 패고 때리고 그냥 무선 가르침과 주먹 따짐과 채찍질 또 30관 되는 무거운 생나무 십자가 굶어지고 그것도 든든히 조발이나 잡수면 몰라 일주일 내내 굶다시피 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베단에서 주무시고 갈 때 시장에서 혹시 무화과에서 열매 있을까 바라보니 이파리만 무성한 거 아닙니까? 그럼 가는 자가 어디서 시험 받았냐? 예수님한테 자주 책망받고 결정적인 것은 오늘 봉독한 본문입니다. 시몬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 300데나리온 지금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예수님의 옷감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요. 온 방에 향기가 진동합니다. 가련 유다가 이 값비싼 거 그 왜 허비하느냐? 주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를 말미암아 운행하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거야.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비밀 사랑과 축복 다 받은 가룟 유다가 사도직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가룟 유다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볼 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어. 권세까지 주었어. 그러한 체험한 가룟 유다가 마땅히 만물이 주께로 나왔다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때 주님 아니면 우주 만물이 지은 모든 것이 하나도 없다. 우주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는 예수님이다 말이야. 그런데 불안 마음으로 그냥 여자 미운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여자가 깨뜨려서 머리 위에 질질질질 하니까 온 방에 예수의 머리, 시험, 옷에, 땅바닥에 그냥 향수가 그냥
예? 한강과 지랑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왜 값비싼 거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지? 왜 허비 아니냐? 예수님께 바치는 거 허비로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일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뭐든지 아까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때 똑똑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눈물 겪게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나의 장례식을 치러줬다. 육신의 생활을 볼 땐 뚱딴지 같은 말이야. 어떻게 300대년 옥합을 가지고 깨뜨려서 향수를 머리에 붓는데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줬다고 하시니 그게 말이 된 말입니까? 육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한술 더 떠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복음이 가는 거리마다 이 여자가 나한테 행한 거 그대로 구원의 복음과 함께 같이 전해다오. 얼마나 복된 사람이야. 초청은 시몬이 했지만은 그러나 이게 여자가 주인공이 돼서 이 사복음의 그 말씀 떠오르는 거 보세요. 삶 끝날까지 복음이 가는 것마다 이 여자가 나한테 행한 거 꼭 같이 전해다오. 이 여자가 미리 나의 장례식을 쳐주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 같지 않아요. 하나님 같지도 않아. 하나님 같은 마음 가졌으면야 사단이가 들어올수록 그렇게 시기 질투 모임만이 어둠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해줬죠. 그러면서 누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밖에 모릅니다. 예?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밖에 몰라. 예수는 우리의 심령 사정을 폐부 심장을 다 헤아리고 아시는 분이야. 저놈이 저렇게 말한 것은 뭐? 이 비싼 거 가난한 자에게 예? 구제하기 위해서 받아서 돈 가지고 구제하면 얼마 좋냐 이렇게 말한 것은 저놈은 도둑놈의 새끼다.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고 팔아서 돈 회계를 맡은 분 아닙니까? 회계를 맡은 분이야. 회계를 돈을 관리하는 분이야. 가림자가 그래서 맡기면은 저놈은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한다. 가룟 유다의 신보따리를 예수님이 공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핫자만 들어가면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은퇴날이지만 저는 예수님이 은퇴했습니다. 분명히 배단위로 삼자가 볼 때 유괴상을 볼 때 그러나 예수님은 남이 알지 못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거 봐야만 기도했다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6월절 열세절입니다. 다 같이 1절서부터 6절까지 시작. 알았죠? 응? 저놈은 도둑놈 새끼래. 그래서 그 팔아다가 자기 주머니 한 대 맡기면, 자기를 맡기면은 슬슬 훔쳐가기 위해서 저딴 말을 한다고 말이야. 그럼 본인이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신부딸이 이미 다 이스라엘 왕성 보듯이 다 영의 눈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놈이야. 아까 말씀했지만 본문에 나온 마을 말씀은 아까 누가 22장 1절 6절 많은 학자들이 화요일에 이루어졌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수요일날에 이루어졌다 이런 말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이고 수요일날이고 따질 필요 없이 고난중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여든 고난중간에 나왔다. 그게 언제 나왔느냐? 성경을 대드릴 때 여러분들 성경 보시는 분들은 뭐 정확하게 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적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은퇴하셔서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을 인간을 위해서 눈물과 땀과 진액을 쏟아가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악한 무리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이고 거기 앉으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음모를 주님한테 대주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백성들이 대제사장 편에 반대편에 섰는데 제자 가운데 유다까지도 사단 편에 섰는데 누가 주께 그 내용을 대드리겠습니까? 마태복음 찾으세요. 마태 26장 3절서부터 그래서 오늘 모임을 해.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데 이 교계 또 정부에서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하고 있느냐, 이걸 은퇴의 날 우리 그 반대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 정체를 알아야죠. 어? 이거 모르고 헬렐레야 어디 가세요? 여러분 가정을 갖다가 숯밥 만들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어느 집에 모여서 모여 했다면은 그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보시오. 밤잠이 와서 드문 불출이야. 아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집 갖다 숯밥을 만들어 놓고 탄데 뭐 그래? 그거 알아보라고.
잠이 와? 육신에 오락할 수가 있어? 못해요. 자, 오늘 수요일 날 예수님은 제자 몰래 참 이렇게 오늘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반대판에서는 이 광경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눈이 훤히 나타납니다. 주님 보고 있습니다. 그니 기도가 얼마나 피땀 흘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눈물 흘리고.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돼요. 다같이 3절 시작. 예, 네. 알았어요. 예수를 계기로, 예? 흉계, 아주 간사하고, 요 같은 놈들이 묘하게 말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말 퍼뜨리라. 이렇게 작정하자. 분명히 말씀 볼 때,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 집에 모여, 가야바 집에. 그러니, 여러분들 휴문 아래 집에 쉬는데, 그거 죽이자. 오늘 오후에 몇 놈이 들어가서 쳐 죽이자. 그걸 알았다고 나 여러분들 한번 대상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피곤한 가운데 직장 상사인데 참 휴가 맡아가지고 2, 3일 동안 쉬는데 죽이겠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바자마 바람으로 편하게 뭐 잡수면서 테레비 보고 죽이겠습니까? 이까서? 옷 다 입고 집에 있으면 안 돼. 딴 데 피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시방 배달이 은퇴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러나 영으로 볼 때 주님은 기도하고 계셔. 이 광경을 봤어요. 주님이 은퇴했어? 몇십 년 잘못 믿은 분들 오늘 깨닫고 다 회개하세요.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하신다 하시는 예수님이야. 내 하나님은 안타깝게 내일모레면 자기 아들이 처참하게 찢기고 주먹다시로 얻어맞고 책지로 얻어맞고 가시만 씌우고 양손 양발을 못 받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안질 부자고 있는데 예수님 인류의 속죄 제물로서 책임을 안지 뭐야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통감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쉬어가십니까? 성경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찾지 못하면 찾지 못한다고 그래야지. 저는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지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 광경을 보고 몸을 치고 우는 것 말도 못해요. 하도 욕자리한 바람에 말을 안 한 거예요. 참 주님 불쌍하죠. 예수 죽이려고 몇 번 했습니까? 평상시에도 말이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나 야 이 새끼 에? 나사로까지 죽으면 되잖냐. 대지사장이 장로교 말하면 총회장 감독으로 말하면 감독이 감독 감독이 감독이 최고 아니오. 그 앞에 훨씬도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 죽여야 되지만은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 앞으로 오고 예수 믿는 게 많아. 그러니까 나사로까지 죽이자. 그것들이 종교 집단이요. 살인 집단이지. 그게 교회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 자손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자들이요?
나사로까지 예수 싸잡아서 죽이라고 말이죠. 이런 마음 못 따라 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아유, 지가 말아야 돼. 믿나?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찾으세요. 찾으면 좋아.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적으시고. 글쎄, 예수 죽였다 하던 나사로까지, 어? 그분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믿는다고 그까지 죽여야 된다고, 이런, 그것도 대제사장이, 쫄자 목사가 아니라, 왕치가 말이죠. 오늘 똑똑히 깨달으세요.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틀림없잖아. 이게 이스라엘 유대교의 왕치야. 대지상. 그니 쫄자 목자 2만 4천 명이 다 아멘 한 거야. 알았어요? 이것도 누가 말했나? 예수님이 그 신부딸이 심장 폐부를 보시고 다 주께서 말씀한 거 아닙니까? 에? 예수님은 사람을 다 알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은 분이야. 그럼 하나님인데? 그게 말씀할 때마다 그의 심중을 아시고 성령이 많이 그런 말씀을 했지 않아서 너희가 성령을 모르고 오해했다 하고 주님이 해명해 주고 말이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참 모여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믿는 게 배 아파. 그것들은 지옥 갑니다, 지옥. 바울도 말씀했죠? 너희 구원받기로 싫다고 했지? 천당 안 가갔다고 길을 쓰고 소리 질렀지? 알았어. 관두어. 그래서 복음이 이방한테 간 거 아닙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다 예수를 반대해서 창녀, 세리, 죄인,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 먼저 들어간다. 그 얘기하니까 또 분하다고 말이야. 저 새끼가 저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 믿지 않는 창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참 불쌍하죠. 간사스럽고 거짓된 사람이죠. 예? 죄의 뜻은 간사스럽고 거짓된 사람. 교묘한 속임수의 선수들. 죄계가. 참, 진실하지 못한 사람. 마음의 시기 질투가 거짓이 꽉 차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여튼, 간사한 일이라면은 남을 잘 되는 거 배합하고 남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앞장서는 것들이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장로, 유사, 바리새 서원들입니다. 탐욕,
세계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도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죽인 것도 뭐 때문에? 죄 없어요. 시기. 나보다 낫거든? 내가 설교할 때 모이잖아. 예수님이 설교, 말씀하기 때문에 많이 모여. 그것들은 능력이 없어. 권세가 없어. 힘이 없어. 설교해도. 예수는 가만히 말아도. 권세를 말해도. 능력과 권세가 따라. 시기. 그러니까 뼈다구가 썩어져 뒤질 놈들 전부 다. 시기죄가 그렇습니다. 뼈가 썩어, 뼈가. 알았어요? 뼈가 썩는 죄로 죽어. 다 같이 마태 27장 18절.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믿죠? 마태 27장 18절 시작. 네. 시기로 넘겨줘서 죽여달라고. 그 시기는 뼈다구가 썩는다. 뼈가 썩는다. 적으세요. 잠언 14장 30절 하반절. 잠언 14장 하반절. 오늘 잘 나왔죠? 고난주한테. 예수의 인기가 높아진거나 유월절에 손댔다가는 백성들이 예수 좋아하고 손절을 하는데 우리가 크고 다친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날은 관두고 목요일날 잡자 그랬습니다. 예수를 목요일날 잡아서 죽이자 말이야.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무슨 일이요? 그래서 밀정, 예수가 어떤가, 뭐, 야 임마, 그가 예수 잡아와. 하성들을 통해서 잡아오래. 그 예수 잡으러 갔습니다. 제사장 말만 믿고. 아주 예수가 못된 사람인 줄 알아서. 아주 협작군 줄 알았어요. 아주 나라 큰 죄인 줄 알아서. 밤낮 눈만 뜨면은 자기 주인한테, 제사장들한테, 장로한테 듣는 얘기가 예수님 죽일놈. 그럼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다. 밤낮 듣기 때문에 하는데, 하루는 대제사장이 하족들을 몇 놈 보내가지고, 야, 잘 봐서 꼬다리 잡아서 잡아놓으라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이 위대한 하늘나라 말씀을 선포해요. 그걸 들어서, 대제사장의 가족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았어. 콧질러. 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재성보다 낫지 않냐? 원래 우리가 예? 본교의 목사, 우리 목사보다 낫지 않냐? 아, 저런 분을 왜 잡아가냐? 너 은혜 받았지? 그래, 나 은혜 받았어. 그냥 가자. 알았어요? 가서 대상 앞에 오니까 맨 놈이 털털털털 빈 털털 오거든. 왜 그러 오느냐? 이것들이 가만히 있어, 하석들이. 오늘까지 수많은 설교, 많은 사람 말을 들었지만은 예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어? 그니까, 불타고 나서 신문을 시킨 사람이. 예, 이놈들아, 너 예수님한테 미혹되느냐? 유혹당했느냐? 예수한테 미혹당한 놈들은 저주를 받을 지어다. 아, 욕자리 했네. 욕을 먹어도 예수 잡으러 갔다 하석들은 마음이 기쁘니 어떻게 해. 아, 좋으니. 자, 요한복음 7장.
32절 시작. 그만 그를 잡으려고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내서 보냈어요. 누가인데? 잡으러 보냈죠? 자, 시간 관계로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 46절. 46절부터 시작. 아, 그만. 용서하세요. 자, 45절. 시작. 아, 예수처럼 오늘까지 그렇게 말씀한 분은 난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47절 시작. 너희도 미혹되느냐? 자, 계속 읽으세요. 48절 시작. 그저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평해주면요, 예, 이놈아,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놈아? 갈릴리에서 손자 난 법이 없다. 율법으로 저주받으라?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저주받아. 대세상들 율법을 알았습니까? 율법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몰라. 그래, 하수들은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수많은 설교 들었지만은 예수님 같이 그렇게 말한 분 이때까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 없습니다. 이 아니마 너 미혹되느냐? 너 유혹당해서? 보세요. 이런 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것은 하나님 감사하라. 꼭 먼저 돈이 제가 감사해. 그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받은 바 은혜 정말 마음으로 하며 감사하고 그럼 어떻게 감사하느냐? 충성하면 돼. 충성. 응? 성경 공부하는 것도 충성이야. 찬송 부르는 거, 기도하는 거, 전다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충성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열매입니다. 꼭 물질 받치면 감사하냐?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볼 때 선민은 복 받는 대로 힘을 다하여 아까울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가난한 과부가 자기를 위해서는 가난합니다. 없어요. 가난한 과부가 자기 위해서 가난해. 돈이 있어야 사지요. 돈이 있어야 먹지요. 돈이 있어야 사오죠. 가난한 과부는 언제나 자기 위해서 가난해.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유합니다. 왜? 배불리 먹고 가진 거 없이 가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 감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이야. 감사가 돈만 바친 게 헌금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 갖게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헌금이야. 헌신이야. 봉사야. 살 때까지 잊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식 가난해.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해. 받은 바 은혜 감사할 줄 알고 사명감에
불타서 자기 게으르고 나태한 거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붙잡고 간구하는 거 이 자체가 헌금이야. 헌금 도로로 말하면 헌신이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꼭 감사하세요. 시스기야 왕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받은 은혜 감사하지 않고 교만했죠? 그러니까 너 죽인다 인생 죽인다. 3일 안으로 뒤죽자라는 말이야. 너 올려가지고 그냥 왕관다 벌써 방아치고 바람방에는 보였다고 해가지고 어째 비벼인지 이게 다 까질 정도는 말이야. 예? 하나님 살려달라고 난 뭘로 원했다고 말이야. 절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 꼭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 보시고 그래 15년 동안 네 생명 연장해 줄게. 15년 동안 말이죠. 그때 시시기한 나이가 39살이야. 여러분 성경적으로 나이 찾아봤습니까? 그래서 가 자기의 교만을 뉘우치고 받은 은혜 감사할 때 외국 나라의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고 태평성 대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력 만나고 응? 농사주도 벌레가 먹지 않고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모든 땅이 복을 받고 하늘일마다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 그건 받은 바 은혜 그다음 다 무입하가지고 내가 밤잠 못 자고 내가 묻지 않고 애껴서 입지 않고 내가 버는 돈인데 이걸 누가 하나님이 잠 못 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건강 주기 때문에 다 돈 버는 거지. 내가 누방 설망이 자빠져서 그냥 용사시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해가지고 저녁 밖을 데리고서 성 나를 걸어보서 야봐라 예 나라가 어떠냐 예 왕의 은덕이 아니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 그렇지. 내가 바벨론 나라를 다 이렇게 했다. 요 말이 떨어지기 전에, 에? 요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상이야. 너는 짐승 동안, 7년 동안 짐승대, 임마. 짐승대, 짐승. 에? 손톱이랑 매 손톱 같이 길어지고 말이야. 에? 땅에 엎드려 짐승 같은 미쳐같이 풀을 먹고 말이지. 똥을 질질 싸고 말이야. 감사하세요. 다 성경 찾아봐야지. 욥기야 32장 찾으세요. 그러니까요 고난주간 다시 또 집회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평일에 오늘 말씀 다 못한 거 하나하나에서 셋째 날은 넷째 날은 뭐 했다는 거 해야지. 뭐 9시 되는데 9시면 끝나라고 호동을 치는데 이렇게. 당연히 부담이 돼. 부담이 화딱 지나서 아까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려고 내가 말을 안 해서 에? 자 역대하 32장 구약성경 702페이지 구약성경 70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제가 말한 건 책임지겠죠. 역대하 32장 25, 26절 다 같이 1년 전 복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다 복받아요. 목사님 다 읽으세요. 아는 척하지 말고. 25절 시작. 알았죠?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않으므로 왕궁과 이사촌 나라가 숯밭이 돼서 알았어요. 가뭄이 오고 온통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아까 말했죠? 바벨론 왕 느보사나니 늦잠자 아침에 기지개하면서
신호가 거지 같은 것들이 따라다니면서 말이야. 마마 말이야. 하마터면 막 이거 좀 길게 길게. 이거 다 누구 때문에 전이냐? 여보 있습니까? 누구가살 왕님께서 다한 거죠. 그렇지. 고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 찾아봅시다. 다니엘 4장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합니까? 예수님 오늘 기도하시다가 당시에 대상과 장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하는 만보다들을 다 보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니엘 4장 29절서부터 이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여러분 돈 있는 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또 명예 권세 있을 때 많이 도와주세요. 그 자리 떠나게 되면 누구 가지도 않아. 부탁도 안 해. 있을 때 만사 모적 부탁하죠. 부탁해. 귀찮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방에 갈 데 없으니까 부탁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 이 자리에 보내주는 거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 공격에 처해 있다는데 나 아무 힘 없지만은 힘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사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다같이 다니엘 4장 1239페이지 1239 왔다갔다 해 없어 1239 찾아 빨리 29절서부터 시작 이거 보세요. 이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래가지고 작살난 거 아닙니까? 다 나의 은동인 줄 알아라 이놈들아. 예 마마 말이야. 이방의 모양으로 말이야. 용다리. 왕이라고 자기를 한 짓도 하고 말이야. 나쁜 놈이야. 여자 미친 어떻으나. 알았죠? 분명 기록되죠? 왕의 입에 이 말이 있을 때 하나님 음성 들려서 이거 보게 되면 짐승이야 짐승. 죄는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 배워왔다고 거들 막 피우지 마세요. 없는 자? 없어요. 얼마큼 없습니까? 얼마나 없어? 반지만 못 쓰면 다 없어. 봉상하면 있어? 다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없어도. 있어서 교만 부리면 그건 짐승이야.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볼 때. 그러니까 고난주한테 예수님이 이 권을 다 본 거예요. 다 보신 거야. 그래 뭐 은퇴날 배달이가 쉬셔서 에세키 토록 지나고 에세키 목사 주문이 뒤져가지고서 가지고 도망가는데 그 보고 받았을 때 내 마음 편하네. 여러분들 아들 가운데 목사 주문이 이래가지고 뒤져서 가방 좀 지갑 좀 다 가져갔다.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 난 부모는 자기 새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 부모인데. 부모한테 아무 얘기 안 해요. 그 애 좀 잘 단속하라고 이제. 왜?
내가 야단치지 않아도 죽은 몽대라는 판이고 창피하고 참 그 사기 때문에 속상한데 나까지 또 야단쳐 보세요. 술자리 있습니까? 그럼 교회도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한 심령 싸매주고 넘어진 자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기 위해서 좋게 웃음으로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을 일하고 있는데 벗어나는데 욕을 다 뒤져서 다 가져왔어. 그것도 교회는 열심히 나오면 몰라. 예수 문장 정말 박자놓았네. 그럼 이제 붙잡고는 나한테 데려오라고 말이야. 허덕쳤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가 참부다 하나님이 등주 사는데 주님이 무슨 속이 마음이 편하다고 배단에 가서 제자들은 유월절 준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겠습니까?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야.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볼 때 예수께 왔던 부자 청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가난한 거 싫어. 잘 드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가난한 거 싫어. 근심이 돼 마음에 쿵쿵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거 싫어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부자가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성의 말씀을 때 가난해졌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다고 했어요. 주께서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놀아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와서 나를 쫓으라. 하나님 너무 가난한 거 싫어. 알았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하나님께 가난하지만 그러나 영적 뜻을 볼 때 믿음의 부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퇴의 날 주께서 은퇴하지 못하시고 제자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외홀로 산에 가셔서 땀과 눈물면서 기도하시는 그 죽였다는 흉계, 운목, 꿈꾸미는 것을 다 아시는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할 말씀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뭐 쉽겠어요? 배당에 가서 술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어. 전화할 때 내려올 때 몸에 비 맞은 사람같이 옷이 다 젖고 그냥 얼굴이 그냥 하얀 백지장같이 하고 내려오시는 그 모습 제가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말씀할 때 눈물 아니 흘릴 자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 은퇴하지 않고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했다는 거 마지막 고난 주안인데 예수께서 하루 쉰들 편하겠습니까?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신 바조치 오늘 수요일날 셋째 날을 맞이해서 남들은 배단에 가서 쉬셨다 은퇴했다 하고 있지만 절대 주님께서는 억조 천생 마행안의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일 모레면 세상 떠난 것을 아시는 그분이 마음이 민망하여 죽이 됐다고 하는 그분이 머리 편안해서 어디 가서 쉬겠습니까? 분명히 주께서는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눈물과 땀을 흘려가면서 마음과 진영을 짜가면서 심정을 짜가면서 기도하신 예수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주님을 시기 질투로 죽이겠다고 모여야 하는 이런 작당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좋은 시기가 성령을 삼하고 말씀을 삼하는 시기가 있을지언정 남을 망하는 거, 남이 못되게 하는 거, 남한테 나쁜 얘기하는 이런 시기 질투가 절대 있어 안다는 것을 고난 중간 세 번째 날에 깨달았사오니 그날 갈 때까지 가정가정마다 시기 질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은혜 받는 발걸음, 기쁨에 충만한 가벼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일 전달해서 내일 목일날이죠. 예수님 매마저 터지는 그 광경을 시간은 시간 이렇게 적어서 내일 말씀할 때 많은 분들 다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